이근 내셨고 아주 큰 일을 하신 거고 최대 최소 한 다음에 이제 방정식 푸드시 활용한 다음에 속도가 속도까지 하면은 미분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최대 최소 함수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일단 연속일 때만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요것처럼 그리고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왜냐하면 일단 연속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를 계속해서 칩시다. 근데 내가 열린 구간을 찢었어. 뭐 열린 구간 ab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자 칩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 빵꾸 뚫으면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될 거고 여기도 빵꾸 이렇게 뚫리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오케이 극대가 있으니까 니를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최소값은요 일단 여기 근처 같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정의가 안 되고 있잖아 이 실제 A값에서는. 근데 우리가 숫자 1이랑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근처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1,5다 칩시다. 그럼 뭐라고 내가 말을 해내는 거냐면 5.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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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최석가씨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친구가 1대는 대신 말해주는 거야. 다 친구가 1면 실제 딱 5까지 못하잖아. 그래서 5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열려버리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가지는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다 친구가 1에서 연속이면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최대 최소 정리가 이거였고요. 다치구간에서는 연속했을 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저걸 갖는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후보가 총 4가지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가 각 몇 개인 거냐면, 자, 연속에서 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는 양 끝에 이제 함수값, 그 구간에서 양 끝값 있죠. 그러니까 FA와 FB. 여기 FA. 그 다음에 여기가 B, FB를 했을 때, 얘네도 최대 등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뭐고,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내가 안 그랬다 쳤을 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얘가 미분이 가능하냐라면, 그때, 아, 미분 가능한 게 불가능이랑 상관없이, 그때 국소는 충분히 가져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제 국소 범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면 다 극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극대값과 극소값 요 네 가지 다 구하는 거죠. 뭐 극값은 몇 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뭐 여러 개 쓴다면 다 써주시고, 후보군이 FA 그리고 극대값 그 다음에 극소값 그 다음에 FB 이걸 다 구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 거고, 지금은 만약에 숫자로 비교했다면 이게 제일 작게 나왔겠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입만 최소값이었을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얘가 최대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뭐다. 후보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 끝에 함수값이랑 극값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뭐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로 하시거나, 그래프가 더 뭔가 계산하기 편하겠다 싶으면은 그래프를 그리셔서 그냥 바로 찾아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양측 함수점과 함수값과 이제 극값에서 발생을 하냐.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끊기면은 극대와 극소가 최대 최소인 거고, 이렇게 끊기면은 함수값이 최대값이고, 이거 다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끊기면은 함수값과 함수값이 각각 최대한 최소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함수값이랑 극값에서 최대 최소가 다 결정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자, 이건 이제 활용해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자,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구간에서 극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극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극소만 가졌거나, 아니면은 극대만 가지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값이 그냥 무조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고, 이 극대값이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극값이 한 개만 존재한다면. 극소랑 극대가 다 존재하면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반드시 최소인지 최대인지 우리가 앞에서 본 듯이 따져봐야 되는 일인데, 극값이 한 개라면은 내가 아무리 그려내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결정되거나 최대값이 극값으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고. 자, 한번 해볼게. 자,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자, 일단 답을 낼 거고 그래프도 한번 그냥 연습차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이 문제는 내가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 없이 F-랑 F4 일단 미리 구해놓으시고, 그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몇인 거야? 17. 옳지. 그 다음에 4 집어넣어주면은 17분의 4 집어넣으면 12 빼기 4. 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요거 두 개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극값.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미분하고 그대로 쓰니까 3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대로하고 얘 쓰니까 2X에다가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럼 얘 써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3 전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 다음에 8x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31 13 9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극값 부호 변화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이랑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내 구간을 보세요. 구간 마이너스 1에서 4래요. 마이너스 1에서 4. 아,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들어가네. 그럼 여기서 극소값 극대값을 다 먹어줘야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3분의 1이 몇인지, 그 다음에 f 3이 몇인지. 자, 마이너스 3분의 넣어볼게. 여기다가 몇 분의 몇? 9분의 1이 되죠. 플러스 1분의.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몇이 돼 결국? 5가 되죠. 자, 9를 곱합시다. 여기 9 곱해주면 1 더하기 9, 10분의 마이너스 5, 45, 45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4.5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F3 3 넣어주면은 10분의 3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5가 되겠다 맞죠? 그럼 2분의 1이네. 2분의 1. 자, 그럼 비교해주면은 일단 양수 입만 두 개 비교하면은 얘가 이제 더 큰 거고 얘가 최대값인 거고,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냐면, 그치,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고, 최소값도 극값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 굳이 그려보자면 극한값이랑 극값만 그냥 얻어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5를 지나니까 여기 어디까지 찍을게요. 국소 3,2분의 1을 지나다 3,2분의 1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1로 가든 절로 가든 다 극한값이 0이에요. 왜냐면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니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2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0일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봐도 마찬가지겠다, 맞죠? 그러면 1로 가면 0의 수렴, 1로 가면 0의 수렴이라는 거는 이걸 x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극소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극대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극소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 4 했잖아. 이게 3이 됐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잘라주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고 여기서 이제 최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있죠? 자, 2번도 해볼게. 자,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2에서 1 했으니까 F-2랑 F1을 다 구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4 빼기 4에서 또 빵 되고 F1은 몇이 되는 건가요? 0. 어,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쟤를 미분해줄게요. F 프라임 X. 자, 미그라서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먼저 나왔을 거고 그대로하고의 미분함이면은 X에다가 루트 FX는 자, 외우고 계시겠지만 미분하면 뭐랬지? 2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 아, 잘했어. 그럼 얘도 해주면은 2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옳지. 그래서 너너 날라갈 거고 예쁘게 좀 써주면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X 제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으로 그냥 묶을게요. 묶어주면 여기 1 마이너스 예, 묶어줬으니까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X 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면은 안에 거 동분시켜주시면 4-x 제곱 분의 4-x 제곱 빼기 x 제곱 4-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부가 자체가 그리고 이 정리역 자체가 원래 이거예요. 4-x 제곱이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뽑아 x 제곱 빼기 4가 결론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얘 정리역입니다. 정의역 이 부관이. 그래서 얘네가 0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일밖에 없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일밖에 없겠다, 맞죠? 0일 때는 일단 그 빼고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이랑 2에서는 보여놨으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랑 2가 아닌 상황 안에서, 얘네는 맨날 맨날 양호수일 테니까, 요거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 마이너스 2랑 2 사이 다 들어가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극 소에서 극 대가 발생했겠네. 그래서 답만 내가 찾는다면은 함수 값들만 딱 찾아서 마이너스 루트 2가 극 소값, F 루트 2가 극 대값 찾아주면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제곱의 루트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 루트 2 집어넣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그려볼게. 자, 요 함수 특징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정의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는 빵이라고 내가 함수값이 이미 보였어. 그 다음에 그 값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점 얼마나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여기가 극소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여기가 극대 그럼 여기서 극소 찍고 0,0 지나는 거 보여요? 0,0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가? 그럼 우리가 의심되는 형태가 뭔가냐면 어, 기함수가 아니라 요점이 대칭점인 것 같단 말이에요. 뭐 확인해보세요. 자, fx가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F-X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넣어주고 얘는 그냥 그대로 4-X 제곱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부호만 차이 나면은 기함수가 붙거든요. 원점 대칭 그래프가 나왔다. 그래서 확인해보면은 최소값이 얘고 최대값이 얘죠. 최소값 얘도 최대값 얘다. 그래프는 쌤이 그냥 연습상만 그리는 거고 바로 그냥 최소 최대만 써도 돼요.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그려보세요. 자, 또 해보자. 자, 얘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랬는데 일단 부관의 양극값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2에 제곱되는 거다. 그 다음에 F4 4, 16에다가 2에 마이너스 8제곱 됐을 거고 2에 8제곱 분에 뭐 16 나왔겠네. 그 다음에 미분 F'X는 2의 어쩌고 제곱은 묶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분할 때 미그 몇 X?
될 거고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는 데 이미 썼고 이 합성해서 미분 때는 몇이고 나와야 돼? 옳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 인수가 뭔 거야? 2x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2x를 그냥 저기 쓰자. 마이너스 2x, 2x,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부호 변화 이렇게는 이 아이들만 살짝 그려주시고 0이랑 1이고 위로 올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1과 4에서 다 들어가 있는 애가 맞잖아요. 그럼 F0, F1 다 보여주시고 그다음 F0은 몇이냐면 0집어넣으면 몇이야? 0. 0이고 그 다음에 F1은 1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제곱분의 1이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최대값 쓸게요. 최대값 최대값은 지금 양수 2의 제곱이 8제곱분의 16 그 다음 0과 이게 제곱분의 1인데 당연히 이게 제일 크겠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2점 얼마인데 2점 얼마에 2만 쳐도 이게 8제곱 256이라서 이게 되게 작은 양수고 얘가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큰데 어쨌든 작고 이 제곱인 거고 최소값은 이제 빵! 좋다. 아시겠지?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일단 극값 전체 함수에서 다 정의되는 거고 극값이 이만 두 개잖아요. 0,0이 극소고 그 다음에 1,2 제곱분의 1이 자 곱대다 1,2 제곱분의 1 나 극한값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자 무한대로 때려볼게요. 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얘가 되게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무한대를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 되고 자,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이 되는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빨리 몇으로 간다고? 1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죠. 왜냐면 분모만 겁나 커지고 있는 거니까 엄청 빨리 그러니까 x제곱이 그걸 못 따라잡고 빵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해보면 일단 이거 제곱 따랐기 때문에 그냥 양이 무한대로 쭉 발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2의 지수가 무한대가 되면 더 빨리 무한대로 증가할 거 아니야. 대박 빨리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쪽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 0을 찍은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는 양상이 될 거고 여기서 극대를 찍은 다음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 거죠. 내가 자른 구간이 마이너스 1과 4였고 마이너스 1에서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찍혔던 거고 4에서 뭐 이렇게 된 거라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최대와 최소가 얘네 두 개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 2번 자, 2번도 최대 최소 먼저 구할 거니까 2제곱분의 1 넣어보자. 여기 2제곱분의 1 집어넣고 2제곱분의 1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n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그냥 몇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라서 마이너스 2제곱분의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여기 2 집어넣어주면 2n 2 뭐야? 2, 오케이. 자, 그럼 미분해보자. 자, 미분하면 미극 ln 더하기 금이 뭔거야? 1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극값이 하나 혼자일 것 같고 이게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x가 뭐일 때? 그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평행도만 한 거니까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금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극? 극이 뭐야 이거 극? 극소죠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증가해야지 바로 극소 나와야 돼요. 그럼 2제곱분의 1이랑 2 사이에 2분의 1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어떤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한 개만 있을 때는 지금 극소값이잖아요. 무조건 이 극소값이 무슨 값일 수밖에 없다고? 최소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안 하나 2분의 1을 넣었을 때 제일 작을 겁니다. 넣어
넣어볼게. e분의 1. 자, 여기 2분의 1 넣어보니까 여기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원래는 비교하기 힘들었겠지만 이 통분해보셔도 압니다. 이 제곱분에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7이 얼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작은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최소값 그냥 얘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셔야 되는 거고 최대값은 당연히 누군 거야? 이거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일단 정의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로그 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x는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돼요.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질 거고, 그 다음 극 무슨 값이 나왔어? 극 소값이 나왔죠. 자,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찍을게. 자, 이게 극소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요게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y축은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말 자체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고, 그럼 그래프 개념은 두 개 중에 하나야.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거였거나, 이거 타고 올라오는 거였거나. 근데 여기가 극 뭐라고? 소랬잖아. 그럼 여기 극소를 찍으려면은 내려와야 돼? 올라와야 돼? 내려와야 되는 건 거예요. 이걸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극소를 찍고요. 그 다음에 극한을 생각을 해보시면,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x, f, x. 아니, 뭐야, ln x. 그러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쟤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여기까지 됐다. 그럼 여기서 극소 찍은 다음에 쭉 올라가는 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었어.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극한 값으로 풀어보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양수고, ln x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와! 극소만 생겼네. ln x 나오면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 0보다 조금 오른쪽 가면은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아. 이상한데? 아, 0 탐나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극한 값이 이게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게 0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랑 0이랑 가까운 숫자가 곱해지는 건데 얘가 얘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얘 따라서 0으로 수렴해버린 겁니다. 수렴을 하는 거지 여기서 정의는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없었다면 0,0을 지났겠죠. 여기까지 얘가. 왜냐면 여기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필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가까워지긴 한 것이다. 그럼 내보고 잘라내라는 게 이 제곱분의 1부터 2였으니까 이 제곱분의 1부터 2 집어넣으니까 아까 2가 나왔죠. 그럼 요 구간에서 잘렸기 때문에 최소값이 얘가 된 거고 최대값이 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삼각함수. 자, fx가 2 sin x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0에서 2 파이 사이다. 이것도 그냥 최대차수 구할 때는 그냥 이것만 구해도 돼요. 0 집어넣으면 그냥 몇인 거야? 0. 0이죠. sin 0도 0, s 0도 0, 그 다음에 2 파이 넣어주면은 sin 파이, 2 파이, 4 파이 다 0입니다. 날라갔을 거 2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파이를 그린 거죠. 자, 미분하시고 f'x는 이 미분한 뭔 거야? x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여기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아, 0 되는 거 찾아서 이게 함수로 보셔도 되고, 근데 이게 뭐 그래프를 그리기 뭐 아주 개빡센 건 아니니까 그려볼게요. 요런 형태는 우리 어떻게 그리기로 했었냐면, 그냥 네모 박스 좀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자, 얘 최대값이 몇인지 읽어볼게. 2에서 1 빼니까 몇인 거야?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죠. 몇인 거야?
마이너스. 왜냐면 평행 이동했으니까 밑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얘 두 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최대값만 늘려뛴 다음에 그냥 밑으로 떨어뜨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x축이 됐을 거고, 1이랑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 지나겠죠. 여기가 y는 몇인 건가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딱 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은 요 점이랑 요 점인데 연결으로 그냥 찾아주면 되죠. 코사인 x가 몇이 될 거야? 2분의 1 된 거지. 2분의 1이 나올 때가 몇 분의 몇이라? 3분의 파이랑, 그냥 2파에서 3분의 파이 떼야 되니까 3분의 5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나 이미 그래프를 다 그려버렸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 뭐였을 거야? 되었을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 소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f 3분의 파이는 여기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루트 3 되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일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넣어주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서 얘는 음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 3분의 5파이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fx 아니에요. 아, 왜 저걸 왜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5파 이렇게 써지겠다는 거죠.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럼 비교해가지고 최대값 써주면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3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이게 1점 얼마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1.7 얼마 얼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통분합시다. 3분의 3루트 3이 루트 몇이게? 27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양수긴 양수인데 이거 루트 27이랑 파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사값을 모르면 이거 뭐 어떻게 비교를 뭘 하는 거지? 그냥 최대값 아니에요? 혼자 양수니까? 근데 이게 양수라는 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근사값으로 때리면 양수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거 비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3루트 3이고 파이기 때문에 이게 3.14인데 아 루트 27이나 되네. 루트 27이면 몇 점 몇 몇인 거야? 5점. 그니까 이거는 봐봐 이거 3점 얼마 얼마 거니까. 그럼 나의 양수에 따라서 양수 이해했지? 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얘가 먹는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최소값은 얘 0은 아니고 이만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점 얼마에다가 얘가 이것도 좀 통분할게. 그냥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7 마이너스 5파이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인데 이게 또 마이너스 뭐 8점 얼마인지 뭐 9점 얼마인지 이런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파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얘가 3분의 마이너스 몇 파이야? 6파 이렇게 되는 거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6파이랑 얘랑 비교하면은 제가 3, 18점 얼마 얼마. 저게 더 작죠? 이게 3점의 차이가 마이너스 아니지 6점 얼마 얼마지 맞지? 그 다음에 얘도 그냥 비교하자. 충분히 낫네. 3분의 다시 마이너스 루트
루트 27 마이너스 5파인데 얘는 그럼 3분의 여기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6점 얼마 얼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 빼. 여기서 이거 좀 빼보자잉.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7 마이너스 5파이에서 이마 뺐는데 양수면 이게 이긴 거고 음수면 이마 이긴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2파이 되는 거죠.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7 마이너스 5파이 3분의 6파이 되니까 플러스 6파이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주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27 되는 건 거죠? 당연히 이거 음수 아니에요, 음수. 얘 3점 몇이고, 5점 몇이니까요? 그럼 내가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음수가 나왔단 말이지, 제가 이게 이겼다는 얘기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게 크 거니까 이게 더 작은 거네. 근데 지금 못 찾고 있었지.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최소값 찾고 있는 거니까 최소값 구하라 하면은 얘인 거죠,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2파이고 0,0 지난데 있고 자, 2파이 더니까 2파이, 뭐였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지날 거고 그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데 3분의 파이에다가 아주 작은 양수가 발생을 했고 그게 뭐냐면 3분의 파이,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고 그 다음에 극소가 발생을 했는데 3분의 5파이에서 얘보다 좀 더 작은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발생을 해서 그래프 계형이 여기서 극대 찍고 그래서 극소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계형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이 그러지만 이런 느낌. 그래서 최대 최소가 얘네 두 개에서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x. 자, 최대 최소니까 또 6분의 파이 넣어보면 2분의 1대죠. 2분의 1이 분 모여있어요. 그냥 2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뭔 거야? 옳지.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 6분의 5파이 해주시면 자 6분의 5파이 나왔어.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2분의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 그대로 곱해줄 거고 2 마이너스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음수를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라서 요게 이제 플러스로 붙여지겠다 맞지? 그럼 4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제 미분. 자 근데 이거는 사인 제곱분의 어쩌고 들어가지 마시고 fx를 요렇게 이렇게 좀 찢어볼게요. 이거 괜찮죠? 자 사인 x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분의 코사인 x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저 상태로 사인 제곱분의 뭐 미분만큼이 하는 게 날 수도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사인의 역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코시컨트라고 부르기로 했고 원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거의 역수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코탄젠트 x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미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 사인 x 미분한 뭐였어? 코사인. 코사인 x 미분하면?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였지?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요거 가지고 나중에 적분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 코시컨트 미분한 거를 바로 쓰자는 건데 그 프라임 x.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 2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쓰자는 거고 자 얘는 미분하면 뭐냐면 원래
원래는 코시컨트 제곱했을때 얘가 마이너스부터 니가 플러스로 고치시면서 코시컨트 제곱했을 때 쓸 수 있겠죠. 코시컨트로 묶이네. 마이너스로 묶을까? 아니야? 코시컨트로 묶고 여기 남는 게 얘부터 쓸게요. 코시컨트 x 마이너스 2 코탄젠트 x 이렇게 되겠다 맞죠? 이까지 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 보기 좋은 걸로 한번 다 고쳐봅시다.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야? 사인의 역수였단 말이에요. 사인 x 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 얘도 뭔 거야? 사인 x 분의 1이 된 거고 자, 코탄젠트는 뭐의 역수야?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건데 자, 코탄젠트는 아까 했다시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면은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통분위기 알아서 내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밑에가 뭔 거냐면 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서 쓰는 거랑 바로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x분의 미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거 미분하면은 사인 x 나오죠. 사인 x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얘 그대로하고 얘 미분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사인 미분되면 뭔 거야? 코사인 x. 그럼 전개시켜주면 분의 여기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아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몇이지?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x 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게 사실 이대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결과물이 좀 똑같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데리고 올게요. 요거 복습시키고 싶어서 한 거고 그래서 f8x가 어떻게 생겼냐 sin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건 거고 6분의 파에서 6분의 5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sin은 그 영역 안에서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부호변화를 다 일으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이제 6분의 파인데 여기 6분의 5파이 되니까 sin으로 1 마이너스 2 코사인 x라고 했을 때 뭐 그래프 일단 대충 그려볼까요? 원래는 이제 그 y는 0이었던 게 y는 1이 됐을 거고 왜냐면 평행으로 낸 거니까. 그 다음에 2 코사인 x라는 게 뭔 소리냐면 2 코사인 x가 이게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걸 1만큼 갖다 올린 거 뭐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질 거냐면 아, 1을 했으니까 바로 보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렸을 거고 x축은 대신에 얘보다 한칸 밑에 이렇게 있는 건 거죠. 나는 이제 6분의 파에서 6분의 5파이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면은 자, 이게 지금 0 되는 게 없는지 찾아봅시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라서 x가 몇 분의 몇일 땐 거야? 3분의 파이가 될 때 0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안 뒤집었지? 마이너스 2 코사인 x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게 y는 2 코사인 x인 거고 얘가 말하는 건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맞죠. 대칭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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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올린 거다. 그거를 갖다 올리게 되면은 y는 1이라는 게 이제 축이 될 거고 다음에 더카놀라인가 3이겠죠. 3 1 2 3 3이 돼서 아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 둘 네,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했는데 이미 3분의 파이에서 잘리기 때문에 여기 이게 6분의 이게 3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전에 잘라야 되는 거지.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게 지금 한 구간이기 때문에 6분의 5파이는 여기서 여기만큼 잘라야 될 거지. 여기만큼.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금뭐를 가지는 거야? 극소를 가지는 거죠. 극소를 가지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한 개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바로 무슨 값이라는 얘기야? 최소값이나 다른가? 최소값이다. 그럼 f 3분의 파이 이게 최소값이 될 건데 응? 4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2분의 루트 3이 나왔죠. 그럼 2분의 루트 3 그냥 쓸게요. 네. 여기는 2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옳지. 그래서 2 곱해주면 루트 3분의 4 빼기 1 3이 됐을 거고, 약분하면 루트 3 되는 거다. 맞죠? 루트 3. 너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건 거고,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플러스 루트 3이 제일 크니까. 자, 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일단 대충 그려주면은 6분 5파에서 6분 5파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6분 5파에서 4 마이너스 루트 3. 아,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콤마 이 정도 그래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다음 6분 5파이에서는 4 플러스 루트 3 콤마 4 플러스 루트 3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3분의 파이에서 극소를 가지는데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 그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 여기서 발생한다. 자, 22번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에서 fx가 이건데 최소값이 파이일 때 최대값을 보여주세요. 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했으니까 일단 f0이라 원래 f4분의 파이가 난 또 부분인데 이건 미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이 뭐 11시, 12시까지 오늘 미술 수행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데. 아, 진짜요? 했다가 아, 영상을 보기 하고 공지했어요. 아, 알겠어요. 무슨 수행 평가? 미술 그림 지출 할 수 있나? 걸릴걸요? 얼마나 걸리는 건데? 아이디어 있다 다른 거. 아이디어까지 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겠네. A 방학이 예쁘고 유부가지 아니 들리나? 그렇게 불안한데. 어, 진짜? 무섭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2A에다가 얘 미분하면 뭐, 아 잠깐만 해줄게. 얘 미분할 건데 2X 합성돼서 그냥 바로 2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러면 2A에다가 코사인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썼어요. 그래서 사인 2X 이렇게 써주겠죠. 그래서 a 묶어주면 1 마이너스 2 사이 2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가 0에서 4분의 파이 됐는데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사인도 어쨌든 뒤집힌 거 아니야. 원래 이 사인 2x 그렸다 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인 2x라는 건 주기도 뒤집혔잖아. 2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뭐가 된 거죠? 응? 파이에서 2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 거죠. 반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얘가 늘수록 주기가 줄어버리니까 빨리 돌아서. 그럼 너가 2분의 파이였을 거고 4분의 파이가 딱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겠네. 자, 이 그래프 인데다가 여기 2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2스 됐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거죠. 요까지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의 마이너스 2 사인 2에 쓴 거고, 그걸 1만큼 올렸으니까
내 최종 F'는 뭐냐면 0,0이 1이 됐을 거고 이게 4분의 파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가겠네. 그러니까 그 값이 한계라는 걸 난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최소값이 파이라고 했는데 극대가 나오네.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 그럼 경계값에서 나온다고? 사인이 몰라. 이거는 극 뭔 거야? 아, 최대값 구하라 했네. 이게 극 뭔 거야? 극대값이죠, 극대값.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구간에서 극대값이 한 개 나왔다는 건 이게 뭘 거야? 최대였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답 쓸 때는 이 극대값이 발생하는 그 아이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언제 되면 이가 0이 될 때죠. sin 2x가 2분의 1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2x가 맨 처음으로 2분의 1 되는 그 라디안이 몇이죠? 6분의 파이였을 거고, 그래서 x가 5분의 뭐? 12분의 파이에서 극대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럼 최소값이 하는 건 두 개 중에 한 놈인 거고, 자, 0 집어넣으면은 여기 0 집어넣었어요. 얘 1 되면서 그냥 뭐가 돼? a가 될 거고, 그럼 4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4분의 파이 a에다가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몇이야? 0. 0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소값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네가 파이라는 거구나. 그럼 a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4여야 되는 건 거죠. a가 4라는 말을 해주는 건 거고,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에는 x에 1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fx가 지금 4x 더하기 4 코사인 2x인 상황인 거고, f 12분의 파이가 무조건 최대라고. 그값 한 개라서 12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3분의 파이 되죠. 여기 12분의 파이 넣으면은 6분의 뭐가 돼? 파이가 돼서 뭔가 2분의 루트 3이 돼가지고 플러스 2루트 3. 이게 최대값이다. 자, 2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에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x축이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런 거는 대칭성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겠죠. 이 두 아이가 완벽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관계잖아요. 왜냐면 x의 부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예를 두든 뭐 예를 두든 알아서 하시고 뭐 p, p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평행각이기 때문에 네가 p면 네 길이도 같이 p야 되는 거예요. 대칭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가로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p라고 하면 되는 일인 거고, 요 길이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넓이에 대한 식을 내가 p에 대한 변수로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p 곱하기 2의 마이너스 p제곱이라는 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이 p가 온 동네방네 아무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좌표를 여기다가 잡았잖아요. 그럼 뭐보다 일단 커야 되는 거야? 0보다는 일단 커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뭐 어딜 찍든 간에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어쨌든 여기 p보다는, 아, p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활용 문제는 뭐 일단 열린 구간이니까 뭐 양극값 넣을 것도 없죠. 무조건 미분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구했으니까 극대값 한 개 나올 겁니다.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한 개면 걔가 무조건 최대값이 됐잖아. 미분해주면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을게요. 미그 2도 묶자. 이 몰이고 얘 미분하면 1이죠, 1.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돼? p라고 해야 되는 건 거고,
그럼 얘는 맨날 양수니까 요 아이만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서 풀면 됩니다. 키가 몇일 때 0이 돼? 1일 때 0 되고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건 거죠? 그럼 0보다 큰 데서 정의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값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 나오고 그게 심지어 무슨 값인 거야? 극된 거죠. 왜냐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여기다가 S1이 최대값인 거고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